충북 영동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 아, 우리 정호영 선생님 반가워요. 네, 저도 아버님 목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버님, 구정도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그죠? 글쎄,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글쎄요, 말처럼 참, 흐르는 물과 같이 세월이 흘러간다니 한 주간이 버쩍 가고 버쩍 가고 하네요. 네. 우리 아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50대에서 60대 넘어갈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버님? 그거는 별로, 저는 별로 못 느꼈고요. 네. 뭐, 거기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엊그제가 20대인 것 같았는데, 어느덧 70세가 됐다는 것이, 예, 참, 꿈과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호영 선생님도 그때 한번 뵐 제가 거가 어디죠? 우리 저 정호영 선생님 봉사 나가실, 노래 봉사 네, 나가실 때, 우리 아버님 뵐 때가 저기 아니었었나요? 삼척? 삼척이 아니고 거가, 아이고, 그쪽. 골캅축제장 아니었었나요? 우리 아버님 뵐 때가? 그때 하여튼간에 그 네. 국가 가을인데 가을, 늦은 가을. 네, 늦은 가을. 예, 굉장히 쌀쌀했죠, 왜? 네, 아버님의 기억 당연히 나죠. 예. 그래서 우리 정호영 선생님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뭐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아이고, 좀 같아요. 긴장했어요, 아, 아버님. 그러니까 딱 긴장한 게 너무 보이셔가지고. 그런데 정호영 선생님, 네. 한 가지 저뭐 문의사항이 네, 있는데요. 아버님. 열람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노래를 부르면은 전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네. 우리가 부른 노래를 지난 주에 불렀던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없더라고요, 프로가. 그래요? 예, 저희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다시 있어요? 보기가 최근 거안 아, 올라와요. 최근 안 안 올라왔군요. 올렸어요, 안 올렸고, 없어요, 네. 없어. 아, 저희가, 재방송은 예, 9시에 없어요. 되고요. 없어요, 없어. 네. 없어가지고, 노래를 제가 부르면은 반드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노래가. 이제 그렇죠, 밤에 그렇죠. 9시에, 오늘 이제 낮에 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들어보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반복해서, 아,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좀 요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부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방송국에서 네. 이제 뭐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 바람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제작 PD님들께 여쭤보고 신속한 시일 내에 좀 개선하도록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 복지TV 채널에 다시 보기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뭐 조만간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참가자분들의 노래를 좀 유튜브에서 다시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예, 조금만 저 기다려 정호영 주세요. 선생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거기에 우리 저 송공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거기 저기 길종환 선생님, 유다원 선생님 모두 잘 계시죠? 네, 그럼요. 건강하게 잘 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네. 예, 반주 보림 좀 높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1번, 신대호 아버님이 부르십니다. 사나이 첫사랑. 사랑해요 속삭이던 그 말을
잊으려도 잊을 수가 없으려 아 추억은 난 싫어 사나이 저 사랑